4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생을 마감한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인식. 화상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부 조직까지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A씨의 장례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은 평소 배려심 많고 따뜻한 교사였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려는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를 당한 기록들도 공개됐습니다. 반 아이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려 교장 선생님께 지도를 부탁했다. 학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지난 7월 초등학교 교사 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제보한 A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 제보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다음 날인 5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동료장학 공개 수업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집회 참여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병가를 낸 상황에서 준비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관리자분께 동료 장학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겠다는 말을 남긴 채 건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편 숨진 A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과 함께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의 사업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